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니까요. Is watching sports bad for your health? 자, 스포츠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관람 직관하기도 하고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 or 뭐 TV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 보는 것이 건강과 연관이 일단 있을까요? 근데 건강에 또 나쁠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Taking part in sporting activities is hugely beneficial to improving your health. 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거 있죠? 직접 내가 뭐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아주 크게 매우 유익합니다. Beneficial. That is true. Unfortunately, new research has shown that watching sports, either live or on television, may have the opposite effect on in some cases.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그거에 뭐 라이브로 보건, TV로 보건 상관없이 어느덧게 보든 간에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ay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몇몇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TV를 통해서나 라이브로 경기를 보는 것은 건강에 좋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기사의 주제인 거죠. This information is according to a study published in the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자, 일단은 이러한 정보, 우리가 이제 오늘 본 이 내용은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심장학 그 저널이 되겠습니다. 의학 저널에 출간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Heart Rate Response in Spectators of the Montreal Canadiens Hockey Team 되겠습니다. 자, 몬트리올 캐네디언 하키 팀의 관람객들의 심장 박동 반응, 이게 어떤 그 논문의 제목인 거죠. Researchers assessed the cardiac conditions of hockey fans and determined that watching exciting matches increase heart rates, constrict blood vessels, and raise blood pressure.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나게 복잡한 scientific research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기가 좋은, 뭐,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연구지들이 이제, 뭐, 측정을 했는데, 심장의 상태인 거죠. 하키 팬들. 하키 경기를 보는 이 팬들의, 캐나다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determine that,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은, 아주 흥분되는 결기. 특히 굉장히 뭔가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는 이러한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키고 increase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이런 굉장히 흥분을 하니까요. Of course. This physical stress can be comparable to strenuous exercise.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 증가 막 이렇게 빨리 뛰고 혈관 수축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strenuous exercise, 굉장히 힘든 격한 운동을 했을 때와 비견할 수 있는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Live events were much more strenuous than televised matches. 그렇죠. 거기 가면 더 소리도 더 지르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더 흥분이 되겠죠. 실제 보니까. 그래서 실제 가서 보는 그러한 경기가 TV로 보는 매치보다 경기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소비되는 격하다라는 것을 most likely due to the thrill of the crowd atmosphere. 그렇죠. 되게 그 관중의 그런 아주 그 분위기에 그 thrill 이런 것 때문에 스릴 때문에 더 훨씬 더 격한 그러한 반응을 일으켜낸다는 거죠.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exciting activities such as these may not pose a problem for healthy spectators. 우리 아까 첫 그 부분에서 some cases란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연구자에 따르면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흥분되는 활동, 그죠? 막 보면서 소리 지르고 막 좋아했다 또 흥분 싫어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와 같은 strenuous한 그러한 활동들은 건강한 관람객들,
즉 건강한 관중들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죠. However, 하지만 problems may occur in those fans with existing heart issues. 그런데 현재 심장에 그래도 약간 질환의 문제가 있어. 내가 약간 심장과 관련된 경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혈관 그런 질병이 약간 있는 그러한 팬들, 그러한 스포츠 팬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The authors also called for further study and the possibility of cardiac events such as heart attacks occurring during matches.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이 논문의 저자들이 되겠죠.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보다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경기를 보는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심장 질환과 같은 그런 심장과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핫 이슈는 경기 관람만으로도 심장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